안녕하십니까. 문툴란TV입니다. 조국 딸 조윤이 국립중앙의료원 인터넷 지원에 이미 면접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국 딸 조윤이 의사 국시에 합격한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8일 중앙일보는 조민은 인턴을 마치면 피부과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가 논란이 일자 조국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딸은 피부과를 신청한 적이 없고 다른 과를 희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발언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너무 크게 잃은 상태라 그의 발언이 사실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반인들에겐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진료를 보는 곳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지만 의대생들 사이에서 피부과로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는 레지던트 정원은 한 명도 없고 신경과는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피부과의 경우 레지던트 정원을 늘려준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고 정기현 원장은 문재인의 주요 의료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는 김용익 라인에 속하는 인물로 한마디로 그는 문재인의 측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을 승인한 곳은 복지부입니다.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번 움직임에 문재인의 뜻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 두 사람의 친밀 관계를 볼 때 또 중앙일보의 보도를 감안할 때 조국 딸이 피부과 레지던트를 원한다는 사실을 문재인도 들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는 문재인의 말은 이번 국립의료원 상황을 봤을 때 단순 립서비스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차원에서 복지부를 움직였을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학병원과 피부과 학회가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의아해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가 그간 피부과 정원을 줄여왔고 통상 관련 학회가 수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의 정원을 제한하는 단계를 밟아왔는데 이번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례적인 증원 조치여서 의료 현장에서 의혹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학회 차원은커녕 심지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장도 레지던트 정원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복지부가 나서서 별도 정원 명목으로 선발 정원을 한 명 더 늘려준 것입니다. 조민이 아직 최종 합격이 된 것은 아니나 면접 성적이 15%나 차지해 국립의료원에 정부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조민이 합격에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고가의 각종 피부 시술 장비를 갖추고 있어 레지던트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고 또 일반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낮아 국민들 인기가 높은 곳이어서 후에 피부과 개원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민을 의사 만들기 위해 국가 권력과 자원이 동원됐다는 비판이 일만한 상황입니다. 조민은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학 자체도 부정 의혹에 휩싸여 있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경심 재판에서 조민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산대 의전원도 교육부도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낙제를 받은 데다 가정 형편이 좋았던 조민에게 면학용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한 지도교수 노안중의 행태로 논란을 빚은 바 있고 또 청와대에서 가까운 서울 경기 인근의 병원을 제치고 부산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주치의로 선정돼
문재인 조국 등과의 특별한 관계가 논란이 됐던 곳이어서 부산대 의전원의 이번 행태는 더욱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상 조사가 시작돼 대학 입학이 취소됐고 서울대도 성대 교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딸의 입학을 취소시킨 것과 너무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조국 딸 조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문재인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 올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은 자기 딸 관련한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그의 이 같은 행태는 본짓으로 한참 벗어난 것이고 헛다리 짚은 행태입니다. 국민은 조국 딸 조민이 전공이 어느 분야든 의사 가운을 입는 그 자체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은 피부과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조국의 글은 국민에게 모렴치로 비춰질 뿐입니다. 조국 딸 조민 하나 의사 만들기 위해 대입 공정성과 의료진 선발 공정성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사로이 이용하는 행위는 국정농단에 해당합니다. 지금 문재인의 최측근인 조국 딸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현상들은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